16장. 이제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내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에게 지시한 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매주 첫날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저축해 두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헌금을 하느라고 마음 쓰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내가 그곳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내가 소개장을 주어 그가 여러분이 모은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겠습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더 좋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에 갈 일이 있으니 그곳에 들렀다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면 나는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낼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겨울을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뒤에 다음 목적지가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리로 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 여러분을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한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 예정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는 하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문이 내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면 여러분과 지내는 동안 아무런 두려움이 없게 해 주십시오. 디모데는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디모데가 평안한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나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성도 여러 명과 함께 여러분을 방문하라고 몇 번 권했으나 지금은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기회가 되면 여러분을 보러 갈 것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고 강건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은 아가야 지방에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가정이며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 또 그들과 함께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와서 나는 참 기쁩니다.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 아쉬웠던 것을 이 사람들이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사람들은 내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의 여러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 드립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다 함께 이 두 사람의 집에 모이는 교회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나 바울은 이 마지막 인사를 내 손으로 직접 쓰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